안녕하세요. 송호 육미당입니다. 여기는 제가 저녁 때 여기 대파 기르는 하우스에 왔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흑금장 대파가 잘 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2월 중순에 파종해가지고 지금 한 50일 정도 컸는데 앞으로 한 20일만 이제 크면은 이제 대파모가 잘 커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은 조금 이제 2월 말 3월 달로 덥던 신게 되는데 이제 지금 이제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양파무하고 대파무를 이제 잘 기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파무가 되겠는데 물론 이거 맞추시면 200구도 길러드리지만 이제 이거는 보통 한 162구 정도면은 이제 숫자도 많이 나오고 또 경쟁력이 있어서 이제 농약사에서는 대개 128구를 이제 많이 가지고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밭에다 심으실 때는 그래도 162구 정도는 길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주로 올해는 162구를 이제 대파무를 이제 한 구멍에 뭐 다섯 개, 여섯 개, 뭐 좀 덜 들은 것도 있고 더 들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제 두 판을 꺼내놔 봤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0일만 더 크게 되면 이제 노지에 충분히 이제 심는 기간도 되고 이제 대파무도 더 이제 많이 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겨울에는 이제 날씨가 춥고 그래서 이제 속편날도 덮어주고 꽃이도 덮어주고 했지만 요즘은 이제 날씨가 조금씩 따뜻하니까 벌써 2월 달이니까 이제 비닐만 덮어주고 낮에는 또 양쪽에 이제 환기도 시키고 또 개폐기도 열어놓고 이중도 열어놓고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파무는 보통 이제 2월 말 3월 달부터 이제 많이 심으시게 되는데 이제 지금 2월 초순경이니까 앞으로 이제 한 달 가까이 이제 기르면은 이제 전국에 택배나 아니면 또 필요하시면 저희 집에 이제 오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대파물을 이제 기르면서 이제 뭐 가꾸는 방법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이제 대파묘를 처음 이제 심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경험이 부족하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대파는 이제 뭐 거름도 많이 필요하지만 이제 또 밭이 좀 수분점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비료 퇴비도 다 내시지만 이제 특히 이제 석회 성분이 필요하니까 석회를 갖다가 100평에 한 뭐 300평에 보통 한 15부대 넣으니까 100평에 한 4-5부대 정도를 이제 뿌리시고 노타리를 치시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붕사도 이제 100평에 한 3-400g 정도 이제 뿌리시고 이제 원예인복비하고 퇴비하고 이제 뿌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파는 특히 이제 고자리파리가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가을보다는 봄에는 고자리파리가 더 많으니까 땅속에다 입재를 꼭 뿌리시고 이제 비닐 멀칭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다 뿌리고 긁는 방법도 있지만 가능하면 좀 노타리 이제 마지막 치실 때 이제 뿌리시고 이제 비닐 멀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파는 뭐 심는 방법은 제가 여러 번 영상을 올려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봄에는 이제 비도 많이 안 오고 또 이제 비바람이라든지 태풍이 없으니까 이제 봄에는 이제 좀 이제 단수를 좀 많이 나게 하려면 한 1m 한 60짜리 비닐에 한 8구멍짜리 이제 구멍 뚫는 데다가 요 양파 무하고 대파 무는 이제 양파는 하나씩 심지만 이 대파는 요 한 구멍에 한 4-5개씩 뭐 심어도 제가 실험을 해보면 한 6개까지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보통 한 4-5개씩 그 구멍에다 이제 심게 되면은 이제 봄에 심은 거는 이제 빠르면 한 5월 말 이제 6월 장마지기 전에 이제 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수확하시고 2월 중순경이나 하순경에 장마지기 전에 또 다시 팔을 한번 심으면 그 팔은 또 가을에 이제 팔 수가 있으시니까 그런 것도 이제 방법이 되고요. 아니면 그냥 봄에 이제 3월 한 뭐 중순경이라든지 아니면 4월 달에 심으셔가지고 이제 가을까지 잘 키우셔서 이제 초가을에 이제 파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제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는 이제 퇴비도 많이 넣고 밑거름도 많이 넣어야 되지만 그래도 다른 작물에 비해서는 이제 고추 빼고는 그래도 대파가 이제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 심으시고 이제 보통 이제 베개 안 심으시는 경우는 1m 짜리 이제 비닐로 검정을 까시고서 이제 두 줄이나 세 줄 심으시면 이제 고랑에다가 비운다 할 때 똘에다 또 비료를 뿌려주시면 또 성분을, 비료 성분을 좀 빨아먹고 또 이제 대파들이 이제 잘 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추가로 뭐 이제 자주 뿌려주시면 이제 대파는 잘 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파는 또 이제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이제 물을 대실 수 있으시면 이제 고랑에다 물을 대주시면은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 가꾸는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여기가 이제 철로 주변이라 기차가 많이 지나가가지고 굉장히 이제 시끄러운데 금방 기차가 지나가네, 또 지나가네. 대파는 뭐 그렇게 가꾸기 시기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제 그만큼 소비도 또 많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가격도 또 괜찮은 또 굉장히 괜찮고 그래가지고 대파에 이제 관심도 이제 많이 가지시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육류장을 하니까 이제 많이는 못 심고 그냥 가족분들이 나눠 먹을 거 1년에 한 대여섯 판씩 심어가지고 이제 봄에는 추레 이제 가을에 양파하고 마늘 심을 때 작년 대파를 이제 가을에 이제 심으니까 고기에 조금 더 아무래도 이 봄에 심은 것보다는 작년 가을에 심어가지고 파가 좀 봄에 이제 해동되면서 빨리 올라오니까 이제 그거 봄에 이제 한 4월 달까지 또 뽑아서 먹고 또 이제 봄에 한 3월이나 4월 달에 대파 심어서 그거는 또 가을이 뽑아서 이제 저장했다가 또 이제 겨울에 봄까지 먹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이 파는 이제 각 가정마다 이제 농사 지으시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파를 잘 가꾸시지만 어떤 분들은 또 파농사 짓는 게 되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어려운 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걸음을 많이 하셔가지고 금방 파를 심게 되면 가스 피해가 이제 돼서 좀 죽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고자리 파리 입재를 땅에다 안 뿌려서 이제 심어 놓으면 노랗게 말라 죽으니까 이제 파가 없어지니까 가꾸기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이 파는 그런 이제 고자리 파리 양만 땅 속에다 넣으시고 땅에다 석회만 좀 내시고 만 내시고 그냥 파서 가스 좀 나간 다음에 뭐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심고서 물만 잘 주면은 파는 아무 땅에나 그렇게 크게 가리지 않고 잘 크니까 파농사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번 올해 봄부터 이제 파 좀 한번 심어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우스 안에 대파 묘가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판매를 했다가 돼서 저희 좀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성어 육묘장 검색하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고추무라든지 양파묘라든지 대파묘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사이트가 돼 있으니까 한번 주문을 해 주시고 또 거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를 하시면 또 자세한 거는 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